또 받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 노화 문제입니다. 이 라식이나 라섹이라고 하는 것은 근시, 원시, 난시를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교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근시나 난시, 원시가 없는 환자분들은 40세쯤 되면은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돋보기를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라식이나 라섹을 받았던 환자분들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돋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근시난시를 다 없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기는 이제 노안이 생기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노안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늘 궁금했던 것들을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노안의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돋보기부터 한번 잘 골라볼까요?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노안, 무엇보다 올바르게 교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노안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다양한 돋보기 안경과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정보를 알아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까이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단초점 돋보기 렌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멀리 볼 때와 가까이 볼 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중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멀리 볼 때, 가까이 볼 때, 그리고 중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누진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초점 전환이 어렵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물을 뚜렷하게 보기 힘든 노안, 해결법은 없을까요? 평소에 안경을 안 쓰다가 가까이 볼 때 이제 흐리게 보이는 사람은 이러한 돋보기를 사용해서 가까이 볼 때 선명하게 보면 되겠고요. 또 평소에 안경을 쓰던 분이라면 멀리 볼 때도 선명하게 보고 가까이 볼 때도 선명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누진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노안이 왔을 때 많은 도움을 주는 돋보기 안경. 하지만 이 돋보기 안경을 쓸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너무 뜨거운데 또 너무 습기가 많은데 방치하게 되면 이 알 표면에 코팅이 벗겨져서 결국은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쓰는 돋보기 안경, 흠집 위험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데나 보관하시게 되면은 이 알 표면이 흠집이 많이 생기거나 또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구입 가능한 돋보기 안경은 안전할까요? 60대가 되면은 +3에서 +4 정도가 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안경에 추가로 필요한 돋보기 도수이기 때문에 안과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서 정확하게 돋보기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노안. 이제 본인과 맞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노안을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요, 선생님, 이 돋보기를 계속 쓰면 오히려 눈이 나빠진다. 그래도 끝까지 그 이 돋보기 안경을 안 쓰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떨까요? 버텨보자. 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의학 상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돋보기를 안 쓰고 계속 이렇게 멀리 하는 걸로 버텨본다 하더라도 눈에서는 계속 그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필요해지고요. 특히 이제 아까 좀 전에 이도영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의 근시, 약간의 난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1, +2 이런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냥 쓰게 되면 자기 눈에 맞지 않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눈에 맞지 않는 돋보기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버티시면 오히려 또 눈이 필요해지면 노안을 더 부추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버티는 데까지 버티지만 결국은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는 갑자기 내 눈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눈에 맞는 도수에 맞는 돋보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경을 끼는 것 말고 또 노안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요즘 보면요 뭐 노안 수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네. 인터넷에 보게 되면은 검색을 합니다. 노안 수술 이렇게 치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술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수술 후의 체험담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주변에서 또 친지분들이 또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와 나는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안경을 벗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아직까지는 이 노안을 100% 완벽하게 수술로 고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단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지금 상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돋보기를 끼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즉 웬만큼 작은 글씨도 그냥